프랑스가 역사적으로 영국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이제 내년쯤에 영국을 침공하지 않을까요? 아, 그건 아닌가? 왜 유럽연합 탈퇴했어? 그러면서 맛 좀 봐라 그러고. 아, 뭐 설마 그럴 리는. 너무 세요. 너무 센가? 아미타이거 4.0은 기동화, 로봇화, 네트워크화, 인공지능화라는 육군의 미래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중요한 청사진이거든요.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먼저 이런 거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다들. 그러면 일단 선진국의 사례 중에 프랑스의 스콜피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자국의 육군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개한 게 스콜피온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전갈부대가 있긴 있는데 이 과학화 훈련단의 가상적 부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부대의 지휘를 위한 스콜피온 전투정보 시스템 SICS라고 하는데 이게 불어로 약자입니다. 아, 모르겠다 진짜. SICS는 기존 프랑스 육군의 주력 전투차량인 르클레르 전차와 BBCI 보병 전투차, 기동 헬기에 고성능 데이터 링크를 장착하고 현장에서 보고되는 정보를 종합하여 태블릿 PC와 유사한 단말기에 전투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표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은 미군에서 벌써 20년 전부터 실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블루포스 트래커 시스템이라고 이미 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라크 침공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프랑스는 늦게 참가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아, 참가가 아니라 채택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슷한 체계를 연구 개발 실용화하는 게 일종의 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냐보단 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다음은 보병 개개인이 SICS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병 전투체계 펠린의 헬멧 디스플레이와 첨단 무전기 그리고 무선 통신으로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한 다목적 망원경 등을 보급. 지휘부가 야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병사는 전술 단말기로 자신의 위치와 명령을 전달받습니다. 이것도 미국이나 이스라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현재 아주 쉽게 해결했어요, 사실은. 삼성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납품받아가지고 그거를 무전기로 연결한 다음에 그걸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진짜 삼성 갤럭시예요. 갤럭시를? 예. 그러니까 있는 갤럭시에 보안에 필요하던 조치를 좀 취하고 미군용 앱을 깔고 자기네 무전기에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경제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스마트폰의 능력이라는 게 솔직히 군용으로 따로 개발할 웬만한 컴퓨터 쌈싸먹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휴대폰 전파를 야전에서는 못 쓰니까 그걸 이제 무전기에 물려가지고 무전기로 통신을 하고 정보는 휴대폰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갤럭시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쪽은? 사실 쓸만한 게 갤럭시하고 아이폰 두 개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중국제 쓸 순 없고 그 외 메이커들은 내구성이라든가 뭐 신뢰성 이런 게 아무래도 야전에 쓰기 떨어진다고 판단이 됐는데 애플은 오픈소스가 아니라서 미군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주물르게 못하게 하니까 안드로이드를 쓰는 삼성께 자연스럽게 낙점이 된 거죠. 당신이 원하던 가장 갤럭시다운 혁신. 다음은 그리폰 VBMR 장갑차가 있습니다. 이 장갑차는 24톤 무게의 차륜형입니다. 10명의 펠린 보병이 3일 동안 작전할 수 있는 물자가 탑재된다고 하네요. RCWS 포탑을 장착하기 때문에 VBCI 장갑차보다 화력은 약하지만 보병 수송 능력과 장거리 작전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여기에 제규어 ERBC 장갑차는 보병이 탑승하지 않은 정찰용으로 뛰어난 조준 장비와 40mm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 VBCI 장갑차보다 더 뛰어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육군의 전력을 이런 식으로 꾸린다라는 말인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예. 전체 프랑스 육군 자체가 워낙 줄어가지고 프랑스에서 현역이라고 할 만한 육군 전력이 한 10만?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럼 프랑스는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우리보단 좀 여유가 있죠. 이제 프랑스는 스콜피온 장비를 장착한 부대가 이제 실전에 투입되면 모든 장갑차들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적을 발견하면 그 영상과 정보가 아군 전체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쉽게 해서 카톡 단톡방에 사진 올라오면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군 중에 적에게 발각되지 않은 차량이나 보병이 적의 영상을 보면서 기습 공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육군 기동 차량들의 취약한 방어력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형 전술 차량, 차륜형 장갑차, K200,
모두 무게도 문제고 가격도 문제고 해서 뭐 총탄이나 파편 이 정도는 충분히 막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한 위협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럽과 미국의 신형 장갑차들 같이 IED 급조 폭발물이나 지뢰방어 기능이 없어요 지금. 또 북한군이 보유한 RPG-7 대전차 로켓이나 불스트2 대전차 미사일 같은 무기에 아주 취약하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는 달리 전면전 상황에서 빠르게 기동하는 아미타이거 4.0 기동 차량을 공격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이걸 공세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킨 신형 기동 차량과 장갑차를 만드는 건데 이게 수천억 원도 아니고 조 단위로 예산이 필요해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뭘까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어력이 아닌 공격력, 즉 RCWS의 성능 향상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IMI는 브라이트 에로우라는 신개념 RCWS를 개발해서 공개했는데요. 이 브라이트 에로우는 적의 RPG 사수를 발견하면 그 방향으로 자동으로 돌아서 기관총을 발사해서 대응하는 한편으로 이 날아오는 RPG-7 로켓탄을 아이언 피스트라고 불리는 특수 로켓형 능동방어 장치로 요격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K2 흑표전차를 위해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능동방어 장비를 개발했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 경량화해서 RCWS와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견을 먼저 하고 대응도 잘하고 심지어 날아오는 로켓탄 같은 것도 쏴 맞추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해결 방안으로는 RCWS의 화력과 치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은 아미타이거 4.0에 활용할 RCWS 로봇기관포에 40mm 유탄 발사기나 12.7mm 중기관총을 장착할 예정인데요. SNT 중공업 측에서 LAH용으로 개발한 20mm 반포신기관포 혹은 30mm 기관포 정도를 장착하는 걸로 해결 방안을 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mm 기관포는 2km 내외, 30mm면은 3km까지 유효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더 멀리서 화력지원 및 직접 타격이 가능하므로 적의 대전차 무기 위협을 피하면서 전투를 벌일 수가 있죠. 프랑스 넥스터사의 경우에도 ARX-20 RCWS 등 이미 유사한 체계가 실용화돼서 기술적인 난이도도 낮고요. 또 아까 언급한 20mm 기관포 같은 경우 270kg 중량이고 더 가벼운 것도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소형 전술 차량에도 탑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신뢰성 향상 문제입니다. 사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참 많이들 얘기하긴 하는데 좀 지겹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활용 기술의 핵심은 기계학습이죠. 이거는 명확하고 고정된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축적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전장의 상황이나 전투 상황에 대한 데이터는 축적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기 힘든 이상 초연결 지상 전투 체계라는 아미타이거 4.0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자체의 개발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전수 훈련과 테스트로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겠죠? 이 때문에 아미타이거 4.0의 개발 과정 동안 끊임없는 훈련과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RCWS? 예. 펠린이라고 하는 개념? 결국 이제 통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통신이죠, 결국은. 예. 솔직히 지금 쓰는 PRC-99K 가지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한 대 때리고 그냥 뛰어쳐 나가야 될 거예요. 못해요. 뭐 90년대 쓰던 전화 모뎀 수준 속도 가지고 뭐 이런 걸 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육군에서는 TICN이라고 그 통신 프로토콜을 4G LTE에 준하는 수준으로 속도를 향상시킨 그런 야전 통신망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위성 도시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일단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산 확보를 잘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은 하다못해 스마트폰 하나를 병사들한테 준다 그래도 그거 값이 최소한 몇십만 원씩 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거를 몇십만 원씩 10만 명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시기에 작은 장비는 시작에 불과하고 1인당 뭐 천만 원에서 많으면 1억씩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종합해 보면 뭐 장갑차도 사야 되고 RCWS에 뭐에 뭐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은 줄고 있고 전투력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비용은 써야 됩니다. 물론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